자, 교과 교육학을 질문해 주신 선생님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오. 이번에 이거 교과 교육학 1권, 교과 교육학 2권, 이걸 같이 물어봤는데, 이번에 일단 봐봐요. 리그전 때문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라운드 수. 질답 시간에 직접 해보라고 하셔서 직접 해봤는데, 괜히 하라고 그랬어요. 공식 2번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리그전의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직접 그려봤는데 이분이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나왔습니다. 좌측이 짝수팀의 경우로 1번 공식을 적용한 상황이고 우측이 홀수팀의 경우로 2번 공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가 리그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공식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혹시 교과교육학 1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한번 봐봐요. 왜 책이 벌써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 예, 일부러 열심히 한 티를 내려고 커피 끼얹고, 물 끼얹고, 거의 보면 조선시대 훈민정음 해례봉 같은 느낌으로 이게 자 자, 한번 봅시다. 거기서 보면 272쪽에 예, 3라운드 수와 관련돼 있는 거를 공식 2번 예, 참가 선수가 홀수일 경우랑 짝수일 경우 예, 그거를 갖고 하셨나 보군요. 네. 그때 A, B, C, D 네 팀일 경우 네 팀일 경우에는 라운드 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빼기 1 해서 그 라운드 수가 나온다 그랬죠? 3라운드 맞고 네, A, B, C, D, E 다섯 개 팀일 때 홀수일 때는 그 참가 팀수 자체가 라운드일 텐데요. 아, 이걸 질문해 주신 선생님은 이걸 좀 잘못했네요. 아, 이게 그 선생님이 잘 들어요. 인터넷으로 듣고 있을 텐데. 아, 이게 다섯 개 팀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A가 B와 C와 D와 E로 B가 C와 D와 E로 C가 D와 E로, D가 E로 해서 이걸 각각 라운드로 하나, 둘, 셋, 네개 라운드로 이렇게 표시했나 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를 할수 있죠. 얘는 셔. 그렇죠? 예. 네. 또 B와 C와 예를 들면 A와 D가 할때 E는 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1라운드 이게 2라운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B와 뭐가 D가 할때또 예를 들면 A와 E가 그러면 그때는 뭐가 셔요? C가 셔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홀수팀은 홀수팀에 의한 리그전은 자연스럽게 4라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아니, 저게 뭐죠? 5라운드가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선생님은 한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은 접근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짝수팀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쉬는 팀이 없죠. 예. 홀수팀 같으면 쉬는 팀이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짝수팀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라운드 수 계산을 할 때와 같이 짝수 빼기 1 해갖고 그 자체가 빼기 1 해서 라운드 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홀수팀일 때는 만약 다섯 개 팀이 참가했다 하면 그 다섯 개팀 자체 수가 라운드 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이 조금 이 접근을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다시 한번 제가 한 대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쉴 때 만약에 간단하게 세 팀이 참가해봐요. 세 팀이 참가하면 라운드 수가 몇 라운드가 되죠? 3라운드가 되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걸 세 팀으로 해볼게요. 세 팀이 리그전을 해. 그럼 몇 라운드 계단이야? 얘와 얘가 먼저 1라운드를 해요. 얘는 쉬어요. 얘와 얘가 게임을 해요. 얘는 쉬어요. 2라운드를 해요. A와 C가 해요. 3라운드를 해요. 그때 B는 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참가팀 수 자체가 라운드 수가 됩니다. 예. 됐죠? 예. 아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괜히 경우의 수를 막 늘어놓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놓으시면 되겠어요.